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빵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의점에 가보니까 새로운 빵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프트 롤링 화이트 커스타드라는 빵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소프트 롤링 화이트 커스타드입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종이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종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커스타드는 커스타드인데 느낌이 그 느낌도 약간 나요. 그 제논이 어렸을 때 많이 먹던 빵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술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치즈 느낌 나는 빵 있거든요. 약간 치즈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빵인데 그 술빵에서 나는 특유의 빵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술빵 느낌의 맛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단면은 이래요. 그냥 안에 내용물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비었는데, 별도로 빵은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달콤한 느낌의 향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부드러워서 목 넘김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의 식감도 술빵 먹는 느낌의 식감이 약간 나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면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설탕인가 봐요. 되게 달콤함이 퍼지네요. 입에 안 가득.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는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게 스펀지 케이크 먹는 느낌도 약간 나고 술빵 먹는 느낌도 약간 나는 게 괜찮네요, 이거. 네,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 롤링 화이트 커스타드라는 빵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의외로 맛있었고, 되게 스펀지 느낌의 케이크 있잖아요. 그 약간 스펀지 케이크. 그런 느낌의 맛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렸을 때 먹던 술빵. 그 약간 치즈처럼 세모나게 되어 있는 술빵 느낌의 식감도 약간 나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빰빰빰빰빰.